맞는 말. 말짱. 한국인이 많이 틀리는 맞춤법. 그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다. 노서화로서. 정답은 로서입니다. 로서는 격조사로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며 어떤 동작이 일어나거나 시작되는 곳을 말합니다. 예시로는 이 문제는 현재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겠다. 선생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로서는 어떻게 사용될까요? 로서는 로서와 같이 격조사이지만 발음도 뜻도 다릅니다.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 시간을 셈할 때 셈에 넣는 한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이 많이 틀리는 맞춤법이었습니다.